오늘은 2분 드바 소식. 고고! 만약 이번 오프시즌 마이애미가 데미안 릴라드를 영입하지 못한다면 일각에서는 카일 라우리가 팀에 있긴 하지만 타일러 히로나 조쉬 리차드슨을 메인 볼핸들러로 쓸 수도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 구단이 릴라드를 잔류시킨 뒤 트레이드를 위해 그를 출전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NBA 사무국 측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크리스 미들턴은 야니스 아데토쿤보에 대해 누가 팀에서 1옵션이고 2옵션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논쟁이 된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1, 2옵션이 누구든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한다고 덧붙였네요. 토니크 코치는 과거 NBA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드라젠 페트로비치, 디노 라자, 블라디 디박, 아비다스 사보니스와 같은 유럽 선수들의 업적에는 니콜라 요키치가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키치가 곧 그런 선수들처럼 될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네요. 마일스 터너는 자신이 상대해본 선수 중 르브론 제임스가 가장 똑똑한 선수라고 말했습니다. 르브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플레이한다고 덧붙였네요. 그리고 자신의 루키 시절 코비 브라이언트의 레이커스를 상대하게 되었는데 인디애나가 두 자리 점수차로 이기고 있었지만 코비가 4-5번의 포지션을 연속으로 득점하며 한 자리 점수차로 좁혔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터너는 루 윌리엄스와 자말 크로포드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휴스턴 구단은 케빈 포터 주니어 트레이드와 관련해 다수의 팀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를 받아줄 팀이 있긴 한가 보네요. 라마커스 알드리지는 샌안토니오 코치로 합류하는 것에 열려있다고 합니다. 전 NBA 선수 저메인 오닐은 등번호 7번 유니폼을 버디 힐드가 쓰도록 내버려둔 인디애나 구단의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힐드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네요. 스콧 핸더슨은 포틀랜드에서의 생활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모든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대단하다고 느낀다고 하네요. 필라델피아로 다시 돌아온 데니 그린의 정확한 계약 규모는 비보장된 1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린 세니티, 제레미 린이 다음 시즌 대만 리그인 뉴 타이페이 킹스에서 뛰게 되었네요. 올랜도 구단이 맥 맥클렁, 알렉스 모랄레스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정확한 계약 규모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크라멘토 구단이 가드 조던 포드와 투웨이 계약을, 미네소타 구단은 빅 크레이츠와 트레이닝 캠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너바 소식 끝!